고운 우당 고택에 왔습니다. 개안 전통 마을 숲이라고 돼 있네요. 저쪽에 기와집 보이고요. 소나무 숲 있고. 장독대가 많이 보입니다. 안채는 주인이 기거하니까 출입을 자제하려네요. 선시 종가래요. 일단 밖에서만 한번 보고요. 여기는 사당.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채라고 합니다. 들어가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꽤 넓습니다. 1919년부터 21년에 걸쳐 건축되었고요. 안채, 사랑채, 사당, 행랑채, 뭐 장독대. 하여간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정문이었네요. 뒤에 속리산이 보여서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 이쪽으로 솔밭이 쭉 멋지게 돼 있고요. 선처흠 효열각과 관선정. 뭐 아들하고 부인이 엄청 효자고 뭐 그랬는가 봐요. 근데 관리가 안된 건지 좀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효열문. 이쪽에도 장독대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황해도 단지. 아, 단지 뚜껑 모양이 조금씩 다르네요. 이건 평안도 거, 강원도, 경기도 단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모두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네, 우당고택 둘러보고 나가는 길입니다. 안채에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고요. 다른 데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장채험장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